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육개장 사발면 6개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우선 육개장 사발면 한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6개를 그냥 먹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는 짜잔! 육개장 사발면 큰 컵으로 먹어볼 겁니다. 과연 작은 컵과 맛의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준비한 재료들을 소개해드리면 참기름, 계란 노른자, 그리고 깻잎도 이렇게 송송 잘라서 준비했고요. 들기름, 들깨가루, 고춧가루, 후추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개장 사발면 6개를 6개의 방법으로 먹어볼 겁니다. 인터넷에서 맛있다고 하는 방법들 다 해볼 거예요. 과연 맛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될지 진짜 궁금하시죠?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리지널 먼저. 맛있다. 육개장, 야. 근데 큰 컵이랑 맛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큰 컵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일단 양이 엄청 많다. 한 젓가락 딱 집었을 때 집히는 양이 완전 다른데요? 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작은 컵이 더 맛있다. 그 면의 식감이 좀 달라요. 이 작은 컵이 좀 더 오랫동안 꼬들꼬들한 느낌?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더 면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면일 텐데 그런 차이가 있고, 국물도 얘가 뭔가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입에 딱 닿았을 때 아시죠? 이 청각적인 자극이랑 이 촉감, 이게 추억의 맛, 이거를 이렇게 슉 뿌려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먹는다면 저는 작은 컵을 먹겠습니다.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더 맛있게 먹는 법으로 스프를 처음보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바로 넣고 비벼서 먹으면 또 맛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먹어볼게요. 벌써부터 얘가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딱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러 번 휘휘 저었는데도 스프가 이렇게 뭉쳐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뭔가 포인트 역할을 딱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 면을 씹을 때 스프의 맛이 조금 더 진하고 짭조름하게 쳐주는 느낌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느낌? 그런 느낌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면에 최대한 스프가 많이 묻어있게 대충 비비는 게 좀 비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와. 그 다음에 비빔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빔면은 먼저 물을 붓고 3분 후에 물을 버려줘야 되거든요. 만들어 올게요. 맛있다 이거. 아,
참기름 넣어서 그런지 약간 참깨라면 먹는 느낌도 나면서 그 노른자가 살짝 그 고소하면서 크리미한 질감을 딱 만들어주거든요. 오, 맛있다. 제가 지금 육개장을 4컵째잖아요. 근데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 보면 맛있는 거죠. 이제 대망의 감자탕! 감자탕 레시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맛있을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얼른 만들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레시피는 깻잎을 넣어줘요. 들깨가루 끝!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들깨가루 한 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 후추 살짝, 그리고 들기름 한 스푼. 깻잎 먼저 먹어볼게요. 얘가 더 깔끔할 것 같아서. 아, 영락없는 감자탕이네 이거. 진짜 맛있다. 압승. 깻잎의 향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들깨의 고소한 향과 깻잎의 향이 딱 느껴지니까 영락없는 감자탕 맛이 딱 변하는데, 얘는 들깨 맛이 좀 많이 나는 국물 같은 느낌? 들깨 수제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먹는 느낌이라서 이 둘의 레시피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깻잎 넣은 게 압승입니다. 꼭 해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여긴 밥 볶아 먹고 싶은 맛이다, 진짜. 와.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육개장 6개 먹어봤는데요. 그 깻잎 넣은 레시피는 마지막에 엄청 배부른 상태에서 먹었는데도 계속 먹게 되는 거 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꼭 해드셔보세요. 완전 가성비 조합인 것 같아요. 만약 얘를 처음으로 먹었으면 이 국물에다가 밥 딱 넣고서는 김가루 촥 뿌려가지고 이제 볶음밥 딱 해먹으면 아주 그냥 끝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맛있을 것 같은 레시피는 어떤 거였나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아, 참 그리고 여러분은 육개장 사발면 몇 개까지 가능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